안녕. 이제 편히 댓글을 달아줘. 불러봐. 자, 오늘의 먹방은 망고.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망고를 또 가져왔습니다. 손 씻었어요. 잘했습니다. 화면이 되게 넓다고요? 많이 넓게 볼수 있어 좋은 건가? 친구네, 친구 우리. 오늘 친구네. 그래, 3개월만 친구하자. 친구된 기념. 그래요. 이상해. 너도 이상하지? 이상해. 축하할게. 땡큐. 이거밖에 없다. 진짜? 근데 원래 먹방 할 때는 이런 나무 수저를 먹어야 돼. 그런 거 알아? 그래야지 샷 소리가 안 나니까. 왜 적응이 안 돼? 묻었어. 손에? 자. 우와. 되게 퍼먹을 것 같아. 멋있다. 잘했다 역시. 진짜? 먹을까? 라면 하면 때릴까? 없어 라면이. 아니야, 나 저번에 샀어. 아, 그거 언니가 사온 거였어? 나 먹으려 샀어. 너 맨날 라면 먹고 싶다 해서. 잘했다. 이야, 마술 같아. 맛있겠지? 준비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땡큐.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 그치? 이거 냉장고에서 방금 꺼냈거든요. 한 입만 이유래. 여기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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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우. 맛있다. 맛있다. 내가 만든 숟가락 아직 있냐고 물어본. 그거 채영이가 마라탕 먹을 때 쓰는 숟가락. 아, 그거 엄청 큰 숟가락? 오히려 나보다 태양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 그거 뭔가 많이 먹고 싶을 때, 엄청 배고플 때 너 그걸로 먹잖아. 아, 나 근데 쇠 숟가락을 더 좋아해. 나무 숟가락보다. 나는 나무 젓가락, 쇠 숟가락 좋아해. 난 둘 다 쇠. 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숟가락 잘 안 쓰게 돼. 아, 진짜? 좀 불편해, 그리고. 그렇지 않아? 나는 불편하던데? 나는 나무 숟가락
그냥. 떨어졌어? 응. 괜찮아. 응. 이게 뭐야? 뭘 그럼? 그 앞머리가 있으면은 앞머리 이게 튀어나오는 그 잔머리 때문에 그걸 자꾸 자르게 돼서 앞머리 숱이 점점 많아진다.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먼저 아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잘라주실 때 숱을 많이 안 잘라주셨어. 앞머리는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맞아. 어쩌다 앞머리 잘랐네요. 플러머들이 원래 자르려고 했었는데 아 원래 안 자르려고 했었는데 계속 가발을 붙였었잖아요 활동할 때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가발이 부자연스럽길래 그냥 잘라버렸어요. 대신에 이게 넘길 수 있게 잘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넘길 수 있게. 어? 안 넘겨지네 왜? 왜 안 넘겨지냐? 아니야 그거 드라이하면 다 넘겨져. 그래? 넘겨지겠지? 내가 넘길 수 있게 잘라달라 했어. 넘겨질 수 있게. 넘긴 거 되게 어서 커피 이상한 거 같냐 왜 이렇게? 나도 내릴 수 있어. 오늘 넘겼어? 응? 내릴 봐봐.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어. 복구가 안 되네.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앞머리가 안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와? 아니야 돌아올 수 있어. 너무 불편해 앞머리야. 진짜 미쳐버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다닐 때는 이렇게는 못 다닐 것 같고 이제 샵에 갈 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앞머리를 이렇게 조금씩 찾아봐. 숨었냐 왜 다? 됐다. 에이, 뭐 적응 되겠죠 뭐. 안 되네. 얘가 계속 나와 이 얘네들. 맞아, 그거가 앞머리 숱이 많아지는데 한몫해. 오 정말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괜히 넘겼다. 뭐 괜히 와. 집중 안 돼요. 우리 이제 각방 쓰잖아. 어떻게 알았지? 플러머들? 얘기했었니? 아니 새로운 언니가 얘기를 했어. 그 라이브 할 때. 아 그래서 아는구나. 제가 새로운 언니 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방 쓰겠습니다. 망고가 진짜 맛있는. 오늘 방을 어제 라이브 하는 걸 잠깐 봤는데 방을 잘 꾸며놨던데 언니. 응. 맞지. 응. 각방 쓰니까 어떠냐고요? 나 솔직히 조금 허전했다. 근데 왜? 편한 것도 있었어. 편한 거는 그냥 말 걸 사람이 없는 거? 아니 말 거는 사람이 없는 거? 그냥 정말 혼자 있는 거. 우리 맨날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대화하면서 맨날 밤을 새면서까지 대화를 항상 했잖아. 그래서 그게 약간 아쉬우면서도 편하기도 한데 좋지 않은데 이제? 아쉬운 면도 있지만 편하기도 하지 확실히. 이게 너가 정말 나한테 편한 사람이지만 맞아 맞아.
이게 혼자 있을 때 편안함과 너가 나한테 편한 사람이어도 뭔 말인지 알아. 뭔지 알지? 그런 게 있잖아. 사람은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무슨 혼자 모습? 있을 때, 정말 편한 사람과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가끔씩 둘이 같이 자라는데. 으악! 진짜 싫다. 왜? 좋아 좋아. 언니 머리 뭐냐고. 둘이 헤어지지 마요. 시원섭섭하구만. 진짜? 저 방 진짜 이제 넓어졌어, 그치? 맞아, 진짜 넓어졌어. 그래서 원래 내가 기타를 내 침대 옆에 이렇게 딱 붙여놨었잖아. 근데 이제 너 침대 있는 곳에 내 기타를 두니까. 나라고 생각해, 그러면. 너야? 응. 그래. 그 친구를 나라고 생각해. 너가 항상 노래 불러주겠네. 아까도 이거 라이브 키기 전에 엄청 노래 부르더만. 맞아요. 아 그리고 또 달라진 거 하나. 에어컨을 맘대로 틀 수 있는 거. 틀 수 있어서? 편하지? 어.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선풍기도. 근데 저 방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때 더워? 확실히? 밤에는 시원해. 전선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엄청 습해요 낮에. 그 차라리 오히려 너는 제습기 같은 거를 하나 마련해야 되나? 제습기랑 공기청정기 같이 되는 그런 거 있지 않나? 뭐 그래서 좀 그게 되게 아 힘들더라. 그런 그 습습한 뭔가 습습한 거래. 습습한 그런 느낌이다. 장마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걱정이에요. 이제 비가 오면은 문을 못 열잖아요. 그래서 너무 울 것 같아. 맞아. 오늘 비가 그 광주에 비가 엄청 많이 왔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괜찮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다행이네. 그냥 에어컨을 사자래. 하나 사자. 이게 에어컨을 달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라서. 달려온 창문을 못 열어요. 근데 창문을 또 못 열면 안 돼서 답답하잖아요. 환기도 시키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원래 애초에 저 방에는 에어컨이 없었답니다. 아까 너가 부른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아 나도 계속 부르고 있어. 또 제습기를 하나 사야겠다 진짜. 세롬 언니는 어떻게 여름을 나는 거니? 이거 거실에 있는 에어컨을 틀고 너무 더운 날에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맞아. 어, 방문 열어놓고 그렇게 한 그 이거 예약 걸어놓으면은 몇 시간 뒤에 꺼지고 그러잖아. 언니 그렇게 진짜 더운 날은 그렇게 살고. 아니 그 그때 냉각기였나? 아 맞아 냉각기가 있었다. 그거 언니 틀어놓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맞아. 그거 있으면 괜찮으니까. 그거 어디 갔지? 언니 갖고 갔나? 근데 그거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 저는. 뭐 그렇게 더울 안 타니까.
언니 진짜 더웠겠다. 언니 저를 그래도 타는 편이니까. 나 너무 더는 방을 와서 좀 열기 식히고 자. 응. 알겠어. 근데 나 진짜 되게 어색한 것 또 하나 있었어. 뭐? 이제 우리가 항상 같은 방을 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방을 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너가 내가 문 닫고 있으면 똑똑 하고 들어오는 그게 너무 되게 어색해. 뭔가 나도 어색해 언니. 나 되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나도 똑똑 하고 들어가는 거 어색해. 근데 귀여워 너가 이제 또 이제 내 방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또 해야지 이제. 똑똑 들어가도 돼 언니?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 이제 방에 있을 때 뭐야 저 똑똑 생각했어 예의. 어. 오늘 마이크 진짜 이상하다. 근데 왜?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 아 내 아이패드가 가끔 그러더라. 지직하고. 그래요? 프라이버시. 아 잠깐만. 그래 나만 끓이고 올게. 라면 먹게? 먹지 말까? 라면 먹을까? 너무 그 하나 가지고 나눠 먹을까? 그래 아. 내가 끓일게. 너 못 끓이잖아. 방금 진짜 엄청 무시당했어. 너 못 끓이잖아 래 너무 설레. 아 라면을 먼저 먹고 망고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치 별로 뭐 순서가 잘못됐네. 난 모른다. 무슨 라면인데? 무슨 맛인데? 신라면. 아! 치즈 있나? 아 치즈 넣지 마. 그 기본 춘실하러 기본에 춘 침 나와서 침 흘릴 뻔했어 지금 말하다. 어? 어? 왜? 짜파게티 먹을래? 아! 미쳤어 언니? 짜파게티 먹. 아야 화면 왜 비워놔? 아, 여기 있어. 짜파게티 먹을래. 신라면 먹을래. 짜파게티? 아 둘 다 먹고 싶다. 아 그러면 짜파게티 하나 신라면 하나? 잠깐만 플러머들한테 물어보자. 야 빨리 물어봐봐. 둘 다 먹으래. 아 잠깐만 댓글이 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떡해. 아 아 진짜 아니 플러머가 아 맞다. 뭐 우리 막판 해달라 그랬잖아. 우리 야식 막판 팔던 끝났으니까. 그래 우리 약속을 지키는 프로미스 날이잖아. 어. 무조건 신라면 반반씩 둘 다 먹어. 야 둘 다 간다. 진심? 언니 근데 먹을 수 있어? 난 배가 고프거든. 아니 왜냐면 내가 일어나서 아침밖에 못 먹었어 아직. 근데 차에서 조금 과일 이런 거 먹긴 했었는데 아 과자도 먹었구나. 야 안 돼. 거짓말쟁이. 오늘이야 오늘 다 먹자. 나 몰라. 나 몰라. 야 계란 넣을까? 너무 좋지 언니. 계란. 좋아. 라면에 밀려버린 시간은 뭐예요? 아 아니에요. 플러버 내가 얼마나 짜파게티랑 라면을 빨리 끓인지 한번 시간 재봐요. 진짜 빨리 끓이고 엄청 맛있게 끓여줘요 언니. 오늘 하루 어땠냐고? 오늘 아주 푹 자고
우리 팬사인회 하면서 클로버도 만나고 이제 망고도 먹고 라면까지 먹으면 아주 완벽한 하루. 아, 김치 있잖아. 그치? 김치 있지, 우리. 와. 김치 있다. 응. 저 지금 너무 향기 뜯나요. 배고파서. 최애 라면 뭐니? 그래. 나는 원래 열라면 좋아하잖아. 나도 열라면 좋아하긴. 좀 춥네요. 덮고 있어야 돼. 이거 누군지 누구 건지 모를. 뭐야 이거. 덮고 있을게요. 와, 냄새 미쳤어, 언니, 진짜. 와. 너무 행복해! 너! 너 보면서, 뭐 보면서 먹고 싶다. 클로버 댓글 보면서 먹어. 아니, 막 그 감동적인 그런 거 있잖아, 슬픈 거. 감동적인 거? 아. 안 돼, 너 울어서. 뭐 넣고 끓이니?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먹자. 여러분도 빨리 라면 물 올리시오. 물 올렸대. 네. 진짜? 어. 응.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지금 먹으면 잠 못 잔대. 괜찮아요, 여러분. 소화시키고 자면 되지. 아, 근데 지금 한 시가 넘었네. 우리 진짜 잘 먹긴 한다. 한 시 넘었다고? 응. 괜찮아요. It's okay. Doesn't matter, yeah. 뭐야? 이게 김치를 무슨 그릇에다가 김치? 그냥 먹어. 어쩔 수 없어. 닦았지? 그냥 닦았어. 아 그래? 아직 닦아놔. 마지막 사. 김치를 그릇에다 갖고 이만큼 먹는다고. 솔직히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언니 요리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와 진짜 미쳤어 언니 냄새. 우리 동네 최고 맛집 송하영 하영이네 하영이네 라면 가게 하영이의 라면 가게. 연기가 매워? 문 좀 열까? 열려있어. 열려있어. 우선 라면은 다 됐거든. 맛있어? 내까지 왜? 맵냐? 라면은 다 됐어. 짠. 와 너무 매운 냄새. 우와 맛있겠다. 매운 냄새 나지. 보여줄까? 어떻게? 어떻게? 뭐야? 어 조심조심. 나 그 상상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보고 못 보여주겠다. 잠깐만. 그런 상상했어 언니. 다 쏟는 상상했어. 다 없는 상상했어. 너무 무서워. 이거 어떻게 보여줄까? 너무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보여줘?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아 못 보여줘? 하늘을 가끔 옮겨봐.
그니까 그러려고. 근데 내가 조절할 수 있을까? 잠깐만. 아 이거 못 풀 것 같아요. 무서워요. 잠깐만 이러다가 다 엎으면 어떡해. 아 무서워. 안 되겠어. 아 난 못해. 뭐야 이거? 에? 이거 어떻게 조절했지? 아 정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했나? 아닌데. 이렇게. 아 진짜 머리카락 국물에 담글 뻔했잖아 방금. 진짜 너무 힘들다. 이 구도였나? 이러다가 썼는데. 알겠어. 안 써댈 거야. 걱정하지 마. 너무 무섭잖아. 밥 접시? 가지고 올까 언니? 응? 와 거기다 그렸구나. 멋있다. 이거를 좀 당겨야겠다. 이 테이블을 잠깐만. 아, 네. 됐어? 위야. 아. 어때? 좋아, 딱 좋아. 수저? 아니 그냥 아까 먹던 거 쓸란다. 야 근데 와 그 밥그릇으로 아까 가져갔다 그릇이 없어. 그릇? 저 위에 있는데? 저 위에 많은데? 설거지 다 해놨는데? 아 여기 있구나? 응. 근데 언니 조그만 거 써도 돼. 아니 조그만 거 쓰자. 이거? 국물 떠 마시게. 매워. 어? 숟가락 이거 그냥 이거 쓰게. 이거 쓸란다. 어. 잘 먹습니다. 어, 나 이렇게 좀 쩔어 있는 거. 조금 쩔었네. 아 더워요. 에어컨 틀어. 고마워. 아 웃겨. 웃겨 죽겠네. 와. 어? 덥겠다. 불 앞에 있었어. 맞다. 끓여진 대가로 에어컨이라면 언제 얼마든지 끓여주겠어. 야 왜? 먹자.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어, 너무 맛있겠다. 아, 혹시 이거 섞여도 돼? 어 그럼. 미안해. 아 그거? 그거 여름 이불? 이거 누구 이불이야? 내 거. 이거 언니 거야? 응. 써. 응? 응. 너 거야 써. 맛있겠다. 미쳤다. 이거 껐다가 먹방으로 다시 켤까? 왜? 먹방부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그냥 보세요. 30분부터 보면 됩니다. 너무 웃겨. 김치. 김치. 조심해. 응. 떨어질 것 같지 왜? 여기. 응. 아. 냄새 미쳤어요, 이거 진짜. 와우.
클럽한테 야식 먹고 하는 줄 알았거든. 우리 딱 30분부터 먹네. 진짜 신기하다. 잔인하대. 말모래. 많이 먹을게요, 여러분. 신 매운 라면. 매운 라면 먹고 있어. 안 되겠다. 편의점 가래. 맛있다. 와, 계란 넣기 잘했네. 잘했지. 와. 다음은 이거 흘렸는데? 흘렸어? 아니야, 괜찮아, 여기 있어. 미안, 너 언니 이불에다 흘렸다. 괜찮아, 빨리 빨아. 나 빨아줄게. 스파게티. 미쳤다, 윤기 뭐야? 좋습니다. 나 치킨도 먹고 싶어. 지금 미쳤나봐, 진짜. 왜 이래, 지금. 다 먹으면 그 생각 사라질 거야. 진짜. 왜 그래, 지금. 그만 먹어, 진짜. 내일 플로어 만날 때 동글동글해져서 오는 거 아니야? 맛있어? 하나씩 끓였어? 잘했네. 계란 몇 개 넣었어? 하나. 잘했어. 계란 하나, 라면 하나, 스파게티 하나. 밥도 말아 먹으래. 안 돼, 그럼 배불러. 나 진짜 너무 배고파, 언니, 진짜. 짠! 맛있다, 김치 먹어봤어? 김치가 진짜 맛있어. 엄청 익었더라. 아, 진짜. 스파게티가 진짜 맛있는데? 국물 묻었어? 그러네. 괜찮아. 어떻게 맡겨? 야, 너 스파게티 이제 다 먹게. 아! 멈춰! 짜파게티 멈춰! 켰어? 아이고. 이걸 다 닦고 있어. 자. 엄청 많이 묻었네. 왜 먹으면서 배가 고파? 나 진짜 신기한 거 같아. 나도 그런 적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급식실을 갔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니? 너무 신기하다. 밥을 먹는데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서 진짜 신기했어, 얘기는. 기억해야겠다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와, 저 확실히 네가 눈 것 같아. 왜냐면 오늘도 아, 이거 먹어. 이 타이밍에 김치 먹어야 돼. 오늘 너 눈 뜨자마자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베이글 두 개나 시켜 먹었어요. 진짜? 두 개 다 먹었어? 두 개 다 먹었어. 아, 너 아침에 먹고 있던 거? 뭐? 베이글. 아니, 나 숙소에서 먹었는데? 어젠가? 내가 또 뭐... 어제 언니가 봤던 거 어제야. 그래? 응. 그리고 언니 자고 있었어. 내가 먹을 때. 그러네. 이거 연속으로 이틀
스파게티 연성으로 베이글을 먹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스파게티 먹어봤어? 지금 먹으려고. 이제 먹는 거야? 또 솟는 거 아니야? 우와 윤기 너 리액션 예상. 맛있지? 예상 밖에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언니가 끓여주는 라면 진짜 제일 맛있어. 너가 끓여주는 라면 제일 맛없어.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맛없는 라면 먹어본 적 처음이야. 그걸 라면이라고 부를 수 없어. 나 근데 하나만 확 했으면 쉽지 않아? 아쉬울 뻔했다. 맛있어. 숨 안 쉬고 먹는 것 같아. 이거 힘드냐? 밥 먹고 싶어. 밥 말아서? 응. 좀 먹을까? 근데 언니 안 먹거든. 조금 더 먹고 싶어. 그만. 네가 배 체크, 배 상태 체크. 아 맞아.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는지. 일어나 봐야 돼. 아 배부른 거 같겠다. 너무 급한 먹어서 그런 거 같아. 나 하나만 들고 올게 그럼. 그래. 돌려야 되지. 근데. 아 배불러.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래. 아니 힘. 어 아니 흰맛도 진짜 큰 거울로 샀네. 그러면은 아 배불러. 그냥 먹자. 원래 사실은 오늘 활동 안 끝나고 그냥 야식 먹는 거였으면은 밥 안 먹었을 것 같거든. 당연하지. 근데 오늘 활동도 끝나고 내가 야식 먹방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변명해.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먹어도 돼. 이 김치가 너무 맛있어. 맛있지? 응. 라면 끓일 때 정수기물 수돗물. 저는 정수기물. 그래요. 뜨거운 정수기로 더 빨리 끓어. 맞아. 배부른 거 같아. 배부르다고? 응. 끝났어 너? 어 먹어. 꽤 많이 남았는데? 배부르다면서 엄청 잘 먹어. 근데 나 쉬었다가 먹어. 쉬었다 먹으면 완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언니는 진짜 천천히 먹어. 됐나? 아유 아유 소리 안 들리지 않았어? 이거 닫아놨어. 어? 어? 시키자. 야 이대로 넣어야지 따뜻해지지 국물이. 아 그래 그래. 뜨거운 걸로. 뜨겁다. 언니 손 조심해. 아 뜨거워. 으 뜨거. 찐 추워.
와, 뜯었잖아 내가! 아, 그렇죠. 괜찮아. 그래. 아, 웃겨 죽어. 진짜 맛있겠다. 라죽인데. 옛날에 친구들이랑 라면 친구 집에 가서 친구들 한 4명이서 모여서 라면을 끓이고 그리고 항상 밥까지 말아 먹었는데 좋은 우정이다. 맞지? 근데 친구들끼리 이 라면에 밥 말아 먹은 이 비주얼을 부르는 애칭이 있었어. 어? 안 좋았을 것 같아 뭔가. 뭔데? 제크밥. 왜? 아, 제크가 강아지야. 아, 개밥 같다고? 응. 어때? 뜨거워? 응.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거 뭐야? 아, 이거 김치랑 먹어야 돼. 와, 너무 맛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거든.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거라고. 그래? 그래서 교육이 잘 돼 있어. 나 어렸을 때 라면 진짜 안 좋아했다. 신기하지 않아? 근데 지금 진짜 잘 먹지. 안 좋아했을 이유를 나는 알 것 같아. 왜? 못 끓여서. 맞아. 너가 데뷔 초 때도 라면 안 좋아했었어. 그리고 우리 집은 항상 안 그 라면 먹었어. 안 응? 면 먹었어. 말하면 안 되나? 아까 다 말했잖아. 신라면 짜파게티. 아무튼 뭐 근데 그게 조금 덜 맵잖아 라면이. 근데 내가 끓이면은 물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그게 맛이 없었던 거야. 맞아. 근데 남이 끓여줬을 때 진짜 맛있는데 내가 끓이면 항상 맛이 없었어.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은 그렇게 내가 혼자서 막 찾지 않았던 거. 나 항상 혼자 있을 때 간장 계란밥을 많이 먹었어. 저도 그거 데뷔 초 때도 많이 먹었다. 얼마 전에도 먹었어 나 혼자.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으니까. 김치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지? 아, 행복해. 행복해? 이게 행복이야. 이러고 이제 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절대 못 잘 것 같은데? 아, 넌 잘했다. 너 갑자기 아, 졸려하면서 여기서 뭔가 잘 것 같아. 언니, 한 시간 뒤 꼭 깨워라. 우리 이제 그거 못해, 왠 줄 알아? 다른 방 쓰잖아. 이제 그것도 못해. 그래서 너 요즘 소파에 쓰자니?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제 날 깨워줄 사람이 없어졌어. 바로 자면 안 돼. 우와, 나 진짜. 왜 배불러? 힘내 언니. 이거 다 먹어야 돼. 다 먹자. 남기면 안 돼. 어떻게 너무 많이 말았어 우리. 아니 진짜 다 먹을 이거, 순 있어. 이거 보면서 먹지 마. 더 배불러 줄 거야. 내가 빨리 없애줄게. 응. 급하게 먹지 마 언니. 더 배부를 거야. 그게 아니라 나 시간 초과하면 못 먹어. 꽉 차서. 꽉 차서 배가. 그래서 빨리 차라리 먹고. 그 공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근데 밥 먹고 배 힘주면 안 되는 거 알아? 응? 근데 이유는 알았었는데 까먹었다. 배 힘을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배... 아 맞아 생각났다. 힘을 꽉 주고 있다가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 이거 밥을 먹고 이렇게 배 엄청나게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살찔까봐 오히려 소화가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여러분 밥 먹다가 벨트 푸는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고 그것도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조금만 풀어볼까? 너무 편해. 편하다. 이런 인간미 넘치는. 좋아, 진짜 편하다. 나도. 좋아. 좋아, 힘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왜 갑자기 줄어들었지? 내가 많이 봤어. 이게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아까 지금 김치가 진짜 많았거든요. 거의 다 먹었어. 우리 역시 한국인. 너무 슬픈 게 여러분 제가 나 얼굴 보여? 보여. 어떻게 생겼어? 뒤에 고양이 같이 생겼어. 토끼야. 아 예? 이렇게 쪄든 느낌이지? 우와 사우나한 것 같아. 또 배부르지? 근데 나 원래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었는데 학생 때. 난 확실히 양이 늘었어 옛날보다. 어렸을 때 진짜 못 먹었는데. 신기하다. 나는 그 나 시간 공유 같이 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친구들이거든.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먹는 양이 늘었어. 우리 약간 그게 있었어. 많이 먹으면 약간 먹부심? 이라고 해야 되나? 나 이만큼이나 먹어. 그래서 내가 그때 지금보다 8kg 정도 더 나갔었어. 와우. 상상이 안 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부심 있어서 캣모아 가가지고 식빵 계속 리필하고. 그리고 나 캣모아랑 가본 적 없다? 진짜? 응. 맞아, 하늘 그네가 있다며. 미안한데 나 웃긴 댓글 봤는데 너 입술 왜 이렇게 커졌니? 가끔씩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이제 사람들 보면은 나보고 필러 맞았냐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 진짜? 아닌데. 필러 맞았잖아. 라면 필러. 와 이게 진짜 코로 나먹고 몰라 나올 뻔했어. 나왔나? 아 혹시 실시간으로 묻고 있나? 턱이 좀 커진 것 같아 여기. 너 끝났냐? 쉬는 중. 잘 먹네 언니? 안 남길라고? 남기지 말라고. 그럼 네가 다 먹어. 안 먹겠어? 안 먹을 수 있어. 천천히 먹어볼게요. 와. 어, 오늘 나 먹부심 조금 있나? 좀 있네 언니. 저는 식곤증이 바로 와요 여러분. 진짜 먹자마자. 언니는 어때? 나도 와. 아 재채기. 조심해 코로 라면 국물 나온다. 그럴 것 같아서. 들어갔다. 바바바 끈끈 바바바
잘 먹어요. 아 배불러. 여러분 지금 뭐 드세요? 라면 먹고 있는 사람. 라 먹고 있는 사람 없나? 나 딱 디저트 타임인데 지금. 아 너무 몰라. 더워. 아 아직 잘 먹었다. 아 진짜 배불러. 닭꼬치 먹고 있대요 지금. 이미 두 개 먹었대. 와우. 야, 우리 안 먹어. 먹을게요. 아, 이제 다 먹었네 이제. 약간 죽같이 생겼어. 응? 발음이. 오, 진짜 약간 죽같이 생겼다. 진짜 좋겠다. 미안. 너무 더러운 모습 보여주네. 미안해. 너 요즘 죽 많이 먹더라. 너 그 보컬 때문에? 아니 그것도 그런데 저 요즘 소화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소화?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 아무튼 식도염이 계속 심해져서 그래서 죽을 자주 먹었습니다. 이제 TMI. 뭔데 TMI? 아 말한 게 방금? 아 궁금한 게 별로고. 앉아서 자면은 괜찮나? 아픈 거? 아니 식도염 위산 올라오는 거. 앉아서 자면 괜찮나요? 어 좀 아닌가? 덜 올 것 같은데? 좀 낫죠? 그게 아니라 차에서 잘 때 말이야. 앉아서. 아. 아니 그럼 너 오늘 여기 이렇게 자. 아 싫어. 식당은 전용 베개가 있대. 몰랐네. 찾아봐봐. 아 배불러.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시겠지? 산책하고 싶다. 응? 뭔가 소화시켜야 될 것 같아. 소화시켜 자야지. 지금 너무 배불러. 되게 오랜만에. 아이 못 먹겠다 이제. 다 먹었어 근데. 마지막 한 입. 한 입. 되게 오랜만에 밤에 아니 라면 먹네. 만져볼래? 많이 먹었어. 내 배 만져볼래? 뭐야 이거 꼬잉인데? 꼬잉인데? 아 너무 야 내 배 만져볼래? 왜 한 간지럽게 그렇게 쭈물럭. 어 언니 왜 그렇게 까? 아 까지마? 혹시 아니 혹시 혹시 그럼 한 100명 탈덕. 아니야 별로. 그래도 네. 좋아할 거 아니 많이 안 나왔는데. 내가 진짜 심한데. 야 너 좀 또 병원 가야 될 건데. 선생님 배가 너무 아픈데. 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 배불러. 꼬잉이 같대.
라면 먹고 취했네. 나 어렸을 때부터 밥만 먹으면 약간 취한 것처럼 엄청 많이 웃었다. 그래서 도파민 도파민. 엄마가 근데 내가 3남매잖아. 응. 내 언니랑 동생이랑 셋이 그래서 밥만 먹고 나면 엄청나게 웃으면서 깔깔깔깔깔깔깔. 기분이 엄청 좋아졌나 보다. 혈당이 높아져서. 혈당이 올라가서. 아, 나 너무 배불러. 진짜 다 먹었어요. 그래요? 응. 아, 너무 좀. 아. 다 먹긴 했네. 다 먹은 것만 먹으면 되잖아. 자, 다 먹음. 아! 보여주지 마. 아니야, 언니 방금 여기 담가져 있던 거. 닦으면 되지. 괜찮아. 이것도 김치. 우리 지만이가. 이거는 좀.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니 그리고 짠 스파게티까지 다 먹었죠? 지금 지원이 살짝 기분 안 좋음. 아 진짜 언니 내가 아니 이 테이블 위에 그 음식물 묻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어차피 돼도. 닦을 거긴 하지만 그 순간에 잠깐 묻는 게 싫다고요. 알았어요 닦은데 물티슈도 한 번만 닦을게요. 네, 손 닦을 거예요? 식탁 닦을 건데요? 아 그럼 내가 이거 갖다 놓을 테니까 너 상탁사 다 줄 수 있겠어? 언니가 오늘 다 저거 아 말도 제대로 못하네. 언니가 오늘 다 음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야 지원아. 응? 어? 재밌는 거 하나 할까? 뭐? 설거지 내기 가위가위보? 아니야 오늘 내가 설거지할게. 진짜? 아니 언니 음식 했잖아. 아 맞네. 응. 아니야. 그리고 아? 어? 재밌게 가자. 진심이야? 응. 그래 즐겨. 재밌게. 응. 아니 저번에 망고도 언니가 했잖아. 그것도 내가 설거지 했어. 도마랑 다. 아 그 그래서 깨끗했구나. 응. 너가 다 했구나. 쉬웠어. 자 설거지해. 가위. 야 우리 눈 감고 하자. 자. 애안이 이렇게 하면 눈 감는지 안 감는지 모르잖아. 야 한 손으로 눈 가려. 나 오른손으로 잘해. 하나. 야 너 진짜 가려라. 알았지? 진짜 가려라. 가렸어! 너 바꾸지 마라. 언니가 바꿀 것 같아. 아니 안 바꿀게 안 바꿀게 안 바꿀게. 약속 먼저 해. 절대 정정당당하게 할게. 아니 언니 그냥 이걸 빼고 하는 게 낫잖아 그럴 거면. 아 그랬어. 가위바위보. 뭐야? 찌 아니었던 거? 아, 같이 찌면서 가위가위요? 내가 한다고 했지 언니. 언니 오늘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안 좋냐? 아이 내가 할게. 진짜? 내가 한다니까? 아니야 자식아 내가 할게. 어머 그 대신 너가 망고 껍질 치워. 당연하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니 내가 한다고 해도 꼭 이런 건 하자고 한 사람이 걸려요 여러분. 맞아. 알죠? 아 뭔가 나는 삘이 있어. 가위가위보 하기 전에 질 것 같은 삘이라. 난 방금 이길 것 같았어 내가. 그치? 응. 난 뭔가 내가 질 것 같았어. 내 기가 눌려서 진 거야. 뭔지 알아? 그리고 상대방이 질 것 같은 것도 내가 느껴져. 뭔지 알아? 겁나 쫄아있어 상대방이. 맞아. 뭔지 알아? 아 너무 재밌네 진짜. 아 미안해. 제가 하겠습니다 설거지. 아 정말. 아니야 설거지 진짜 내가 할게. 너 느리게 하잖아. 너 한 시간 걸리잖아. 설거지 한 시간. 오늘 탈탈 털리노. 아 진짜. 블라마 잘 자요. 방종 배불러. 아 잘
배제를 부르고. 아 진짜 배부르다. 장난이에요. 지금 타이밍에 망고를 먹었어요. 아니야 피타이저 지방은.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후식을 안 먹는 이유를 알겠다. 근데 후식을 먹는 이유는 배가 안 차서야. 지금은 항상 지금은 배가 차기 때문에 후식을 안 먹을 수 있어. 오, 나는 항상 후식 먹어. 응. 나는 밥을 배가 꽉 찰 때까지 먹고 후식을 안 먹어. 근데 가끔 가끔은 밥을 꽉 안 채우고 후식을 먹긴 해. 나 방금 말하면서 조금 졸렸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아 웃겨. 동물이야 우리? 빨리 내가 와서 자야 돼. 우리 팬사 끝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바로 라이브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근데 지연이가 이제 또 방송을 켜가지고 저번에 우리 지연이가 기다려줘. 우리 기다려줬으니까 우리도 지연이 끝나고 하자 하고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다 기다렸습니다. 나는 오늘은 언니보다 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 저번에는 내가 엄청 졸려서 막 자면서 말하고 그랬잖아. 저번에가 아니고 그제래. 와 그제. 아,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를 들고 와볼까?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준비는 오늘의 컨텐츠. 와 내가 잘했구나. 오늘의 컨텐츠는 먹방이었거든요. 다음에는 산책 라이브 하자. 안 돼. 산책 라이브. 산책 라이브. 근데 그래서? 산책 라이브는 보이스밖에 못할 거예요. 보이는 데는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산책 라이브는 보이스로. 내 근육 보여줄까? 어 그래? 다음에 홈트 라이브. 또 어때? 잠깐만 좀 펌핑 좀 시켜볼까? 왜 그러는 거야? 다 보여 팔. 진짜 완전 없어졌다. 봐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해봐. 그러면 여기가 딱 생겨. 봐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 나 예전에 진짜 여기가 딱 갈라졌잖아. 맞아. 나는 나 깜짝 놀랐어. 너 요즘 너 예전에 어깨랑 등 엄청 한참 할 때 생각나? 난 너한테 무섭다 그랬잖아. 지훈아 그만해. 지금 뒤에가 역삼각형이야. 근데 이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턱에는 왜 힘 주냐? 이제는 안에서 없어. 근데 왜 있는 걸까? 이게 운동을 안 하는데도 왜 있어? 아니 없는 거구나 이거는. 없네. 근데 우리 PT 쌤이 나보고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엄청 많은 거야. 너 진짜 많아. 있네. 없네. 아 이제 못하겠다. 근데 나보다 힘 세 언니가. 이제 하지 말래. 홀꽃팔팔하게 100회 하고 잘까 오늘? 그럴까? 라면 먹었으니까. 나 레미너에서 팔굽혀펴기 한 거 나왔나? 안 나왔지? 안 나왔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나? 봤어요 여러분? 안 나왔대. 와 나 그거 진짜 레전드였는데. 그치 언니?
나는 편집 되길 바랬는데 나 내 한 거. 언니 한 거? 저 그거 20개 했어요. 진짜 잘했어. 자세가 진짜 좋았어. 진짜 그냥 그 정 자세로. 20개 했어요. 잘하더라. 플라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자야겠다 이제. 지금 벌써 2시거든요. 2시면 될 거야. 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플러버도 직접 만나고 잘 자요. 안녕. 아마 다들 잘 자. 안녕. 안녕. 플러버 행복하자. 잘 자.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안녕.